로봇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 친구 두 발을 곧게 앞으로 뻗어 적진을 향해 하늘 나르면 멋지다 신난다 태권브이 만만세 부정의 우리 친구 태권브이 로보트 태권 V. 전 세계의 그 어느 로봇도 당해내지 못하는 무적의 로봇. 평화의 사도, 평화의 상징. 그것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 김 박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김 박사는 눈부시게 햇살이 비치는 숲속으로 태권 연습에 열중인 아들 훈이를 찾아 차를 몰고 갑니다. 아, 이 맑은 공기, 이 아름다운 경치. 역시 훈이가 태권수를 연마하기엔 썩 알맞는 곳이란 말이야. 오, 꽤 열심인걸요? 수고한다. 시합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 힘을 아끼지 말아야겠구나. 응? 네, 아버지. 오늘은 저 바위를 기어코 두동강 내고 말았어요. 오, 그래? 장하다. 그렇다고 연습을 게을리 하거나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알고 있어요. 네가 여섯 살 때 처음으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꼭 엊그제 같은데. 네. 준비. 발교 일장 시작.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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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이. 시합날 훈이는 여러 나라의 강적을 물리치고 당당히 우승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취재하는 가운데 집에서는 우승 축하연이 막 벌어졌어요. 오늘
우리 훈이의 시합은 멋있었어. 윤 박사, 자네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 동감이지. 아, 영희야, 내가 내 딸로서 대신 한마디 해야지 않겠니? 네. 오늘의 승리를 박수로 축하합시다. 어느 날 메리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눈에서는 욕이가 서렸어요. 이 댁이 김 박사님 댁인가요? 그런데? 전 카프 박사의 딸 메리예요. 응? 카프의 딸? 놀라시겠죠? 저도 아빠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빠는 어디 계시죠? 여기 안 계신가요? 자, 내가 설명하지. 야, 보아라! 이 로봇만 완성되면 세계를 내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무슨 소린가? 이것은 침략자로부터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나도 이젠 마음이 달라졌단 말이야. 그거 봐라. 내가 다시 나타나는 날 세상 사람들은 호랑이를 만난 어린아이들처럼 나를 무서워하게 될 테니까. 메리야, 아버지는 그 길로 어디론가 가버렸지. 한편 철이라고 하는 동네 개구쟁이가 부엌에서 엄마 몰래 갖고 나온 냄비나 주전자 따위에 여러 가지 깡통으로 로봇을 본따 만들어 입고 동네에 나타나서 다른 아이들을 겁내줍니다. 내가 누군가 하면 깡통 로봇이시다! 야야, 저게 뭐냐? 주전자 귀신하냐? 아니야, 나도깨비인가 봐. 어떡하지? 무서워서 도망도 못 가고. 아이고, 야단 났구나. 야, 저번에 따놨던 띠 도로 내놔. 그래, 알았어. 너는 구슬 몽땅 갖고 오고, 빨리! 갖고 올게, 때리지 마. 그리고 나는 당장 가서 내 숙제 다 해놔. 내가 누군데? 나? 철이야, 철이. 응? 철이? 얘야, 철이야, 철이. 엄마, 아무면 어때? 말 안 들은 대로 국축거로 직사포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자! 와! 바둑이 날아간다! 이때다! 도망가자! 아이쿠, 넘어졌다. 혼돌났지? 니네들 맛이 어떠냐? 너는 누구냐? 이름은 묻지 마라. 네가 천재 태권사면 훈이라지? 어떠냐? 천하무적 이 깡통 로봇자 한번 겨뤄보는 것이. 어? 그건 이메리가 맡겠어. 뭐라고? 가설은 죽어. 오냐? 그래.
일단 너부터 운 좀 놔봐라. 여기 제법인걸? 내가 탈까지 벗겨주지. 탈까지 벗겨졌다! 웃기다! 어느 날 김 박사는 훈이를 불러내서 메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훈아, 나 좀 잠깐 보자. 이상한 일이 생겼어. 어젯밤 누가 연구실에 들어왔어. 예? 메리라는 아이가 아무래도 수상한데? 메리는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그럴까? 아무튼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한번 타일러보려. 집도 절도 없는 고아를 어디로 가러 갑니까? 이상한 건 아버지인데요. 그런데 프로레슬링이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합장에 대량간 보기에도 무시무시하게 크고 험악한 로버트가 체육관 천정을 뚫고 나타나 시합에 진 선수를 납치해가는 것이었어요. 선수를 납치해가는구나. 벌써 네 번째인데 그 로버트는 어디서 왔지?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시키는 걸까? 왜? 한편 훈인의 집에 머물고 있던 메리는 어느 날 잠자다 말고 밤중에 몰래 김 박사의 연구실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설계도만 훔친다면 다 왔다. 통제고요? 다이아를 돌려야지. 누가? 아니 메리가? 내 추측이 틀림없었구나. 아니 그렇지만 이 떨어져 나간 판은 기계로 된 것이잖아요. 그래, 메리는 인조인간 로봇이었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카프 박사 정도 아니면 상상조차 못할 솜씨야. 그러고 보니 메리는 이상한 데가 있었어요. 며칠 전 영희랑 모두 동산에서 놀 때였어요.
메리, 다람쥐가 귀엽지? 뭐가 귀여워? 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아니, 이게 왜 가까이 오지? 아니 메리야, 왜 그러니? 귀여운 걸 그렇고 하면 어떡해? 난 이런 거 싫단 말이야. 메리야, 너 죽이려는 거지? 안 돼! 죽이지 마! 어머, 귀여운 다람쥐를 왜 죽이려는 거야? 우리 친구인데! 어머, 어머! 메리! 가까이도 오지 마! 누구든 나를 성가시게 하면 난 가만 안 있는단 말이야! 안 된다니까, 메리! 그만둬! 어떡하지? 죽이지 마! 메리야! 에잇! 어머, 무서워! 우리 친구를 정말 죽이다니! 아니, 귀여운 걸 죽이다니? 아버지, 그때부터 나도 메리가 좀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인조인간일 줄은... 아무튼 가엾으니 고장난 메리를 수리해줘야겠다. 며칠 뒤, 김 박사에 의해 수리가 되어 다시 살아난 메리는 창가에 앉아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시무룩해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인간이 될까?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사랑할 줄 아는 감정이 갖고 싶은데. 어머, 훈. 메리야, 불편하지 않아? 인조인간이 불편하긴. 난 생명이 없는 기계야. 메리도 인간이 될 수 있어. 마음을 착하게 갖는다면. 어, 연기 왔구나. 아니, 메리가 인조인간이라니 놀랬어. 그래, 난 로봇이야. 인조인간. 로봇이란 말이야. 메리, 참어. 그럼 안 돼. 참으라니까. 난 왠지 영이 내가 미워. 내가 믿단 말이야. 메리,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에잇. 에잇. 이러다가 안 되겠다. 야! 아! 나도 인간이 되고 싶단 말이야. 메리는 그 길로 어디론가 영영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던 메리 로봇가 여러 명의 악당들을 이끌고 김 박사의 연구실로 침입해 왔어요. 자, 조용히 재빠르게 해라. 발소리가 크다. 네, 메리아 씨. 여기다. 문을 부셔라. 아니, 넌 메리. 자, 김 박사님의 설계도를 주세요. 무엇이? 태권 부위의 설계도를? 그건 안 돼. 우리는 붉은 제국의 로봇들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건 안 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서 내놓으세요. 절대 안 돼. 아이, 죽이지 마. 공황삼, 죽이지 말라니까. 아싸다. 자, 빨리 설계도를 찾아라. 메리아 씨, 여기 있습니다. 됐다, 가자. 응? 비상벨? 아니, 아버지. 훈아.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훈아, 안심해라. 그놈들이 갖고 간 것은
다행히 가짜 설계도야. 저 문을 열어라. 그 안에 완성된 로봇가 널 기다린다. 아버지, 그놈들은 누굽니까? 메리. 아마도 가부 일당이 틀림없을 것이다. 자, 어서 지체 말고 태권. 아버지! 이 원수를, 이 무리들을 반드시 쳐서 아버지의 뜻을 꼭 받들겠습니다. 아버지!